환자들이 링거를 메고 다닐 수 있는 맞춤형 거치대부터 사각을 없앤 CCTV까지 모두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제성까지 높인 발명품들인데요. 우리 발명품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이동은 기자입니다. 환자들이 링거를 걸어두는 거치대. 이동할 때는 늘 끌고 다녀야 하는데 문틀이나 낮은 턱에도 걸리기가 쉽습니다. 이 링거대는 어깨에 간단히 매기만 하면 보호자 없이도 움직이기가 쉽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 무게가 400g 정도로 가볍고 어깨 패드를 떼었다 붙일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. 보통 병원에서 IV를 맞는 환자분들은 다 쓸 수 있는 거고요.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수액을 취약을 받은 상태에서 엄마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이동을 하는 게 그 어린 환자들한테는 보다 더 안전한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. 하나의 카메라에 렌즈를 4개까지 달 수 있는 CCTV입니다. 360도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. 설치 비용도 절반 이상 줄어들어 더 많은 지역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렌즈가 3개 있든 4개 있든 하나의 전원선하고 하나의 케이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모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발명품들입니다. 기술성과 함께 실용성과 경제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발명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사로잡게 되길 기대해봅니다.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